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또다시 우리 법이 약자를 지켜주지 못한 무거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24살 김용균 씨가 숨진 지 사흘 뒤면 5년이 되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원청업체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끝내 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 겁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차마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왜 법원이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느냐고 울먹였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로 48cm, 세로 73cm. 성인 허리에 못 미치는 낮고 네모난 구멍. 지난 2018년 12월 10일 밤,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석 달 된 24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이 구멍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몸을 구겨넣고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몸이 말려 들어갔습니다. 2인 1조 근무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숨진 김 씨는 4시간 넘게 방치됐습니다. 20개월 만에 검찰은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양측 임직원 14명을 기소했습니다. 그의 5주기를 사흘 앞두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심에선 유죄였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권유한 전 본부장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현장의 안전점검과 예방조치 책임까지 원청업체 대표와 고위 임원에게 묻기는 어렵단 겁니다. 김병숙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고 한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김 씨가 숨진 태안화력 9호기, 10호기를 관리하고 감독한 10명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모두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실형은 없었습니다. 용균아, 정말 미안. 네가 죽은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선다. 용균이 엄마로 5년을 싸워온 김미숙 씨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안전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정을 떠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김 씨는 법이 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느냐, 내 아들이 죽었는데 당신 아들이 죽었어도 이렇게 판결했을 거냐고 대법관들을 향해 외치듯 물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김용균 씨의 죽음에 대해 우리 사회는 위험을 외주화했던 원청업체의 책임을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젊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작년부터는 원청업체의 책임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김용균 씨가 남긴 법인데요. 그렇다면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겠다는 이 법의 취지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을까요?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1심 11건의 판결문을 김상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다른 김용균은 없어야 한다며 아들의 이름을 딴 김용균 재단을 만들어 제도 개선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2020년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한 새 산업안전법, 김용균 법이 시행됐습니다. 어머니는 이듬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켜달라며 한 달간 단식 농성도 벌였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 법으로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탄생해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경영 책임자는 모두 29명. 1심 판결이 나온 11명은 전원 유죄였습니다. 작년 2월 제주도의 대학 기숙사 굴뚝을 해체하다 일용직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원청업체 대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원청업체도 처벌받게 된 겁니다. 11건 가운데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등 재해에 대해 원청업체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은 건 모두 7건이었습니다. 판결문 속 죽음의 원인은 사소했습니다. 법원은 작년 5월 경남 창원의 공사 현장 굴착기 옆에 안전시설만 있었다면, 작년 9월 대구의 철강제품 공장에 안전통로만 있었다면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대재해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아주 간단한 의무들의 위반입니다. 그럼 이거 고치는데 무슨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11명 중 10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져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 안전조치를 어겨 벌금형을 받은 한국제강 대표에게만 유일하게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0명을 선처한 이유는 사망사고 뒤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유족과 합의였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불법 사체로 급전을 빌렸다가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자가 원금의 수십 배까지 늘어나면서 가족들까지 끔찍한 협박에 시달리곤 하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장 쓸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한 자영업자 김모 씨. 이 업체는 김 씨의 신용도가 낮다며 미등록 개인업체를 연결해줬습니다. 딱 두 달만 쓸 생각에 매일 원리금 25만 원씩을 갚는 조건으로 1천만 원을 빌렸는데 하루라도 못 갚으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이율 4,000%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1,300을 갚고 걔네들이 주는 건 900. 두 달 동안 매일 갚으면서 매일. 일수라고 하잖아요. 매일 갚으면서. 4년 동안 3억 원을 뜯겼지만 아직 빚이 남았고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아이 학교까지 찾아가겠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렇게 연락하는 사무실에서 그만큼 시간을 안 줍니다. 사장님 맞아! 그러고 진짜 막. 돈을 빌릴 때는 본인 얼굴 사진은 물론 휴대전화에 있는 지인 전화번호까지 요구해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저희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현행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 이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원금을 포함한 계약 자체는 살아있고 구제를 받으려면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 하다 보니 당장 급전이 아쉬운 경기 불황일수록 불법 사금융 시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의 경우 이자는 물론 원금을 포함한 계약 자체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승소 판례가 나오게 하는 방안입니다. 금감원은 소송 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를 지원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불법 사금융 시장 규모는 20조 원. 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는 1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결국 금융당국의 대책은 소송으로 불법 대부 계약을 원천 무효화해서 원금도 갚을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는 건데요. 과연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려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연 20%를 초과한 이자만 그것도 소송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업법에 원금 자체에 대한 무효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법에 따라 원금까지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도박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연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이자를 매기거나 빚 상환을 요구하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가족이나 지인까지 협박하는 것, 이런 반사회적인 계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피해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 대부 계약 약 10건을 선정하여 해당 피해자를 위해 무효 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해서 사금융 업체가 손해를 보게 만들면 불법 채권 추심도 크게 줄어들 거란 계산입니다. 다만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법원이 판결로 판례를 확립해줘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개인 간의 자유계약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데 법원이 어디까지를 반사회적인 행위로 볼지가 관건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 불법적인 추심에 그런 걸 이용한 경우에 극삼조로 이렇게 무효를 다퉈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첫 승소 사례가 나온 이후에도 사안마다 법원에서 반사회적 계약이라는 판단을 일일이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판례 확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반사회적인 대부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첫 번째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박 대령은 사고 처리 과정에 외압 의혹이 있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진상규명을 호소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의 진술서도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자신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 알아들어서 생긴 일이라면서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앙군사법원 앞 해병대 예비역 전우들과 법원을 찾은 박정훈 대령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호소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의 수사는 요원하고 또한 수사 외압을 규명하는 공수처의 수사 역시 더디기만 합니다. 박 대령은 이어진 첫 번째 공판에서도 대통령이 격노하며 질책했다는 얘기를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실로부터 수차례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받았다. 국방부의 불법적 지시에 고민했다며 항명이 아닌 수사 축소 외압이 본질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제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진술서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어떠한 대화나 회의 중에도 물에 들어가란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돌렸습니다. 포 11 대대장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해석되거나 왜곡 전달됐다. 포 7 대대장이 사단장과 여단장이 강물의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걸로 오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 적색 티를 입으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포병 대대장이 왜곡 과정에 전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장이 7 여단장과 통화하면서 포병부대 정신교육 철저히 시키라고 했다는 포병 대대장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는 상반되는 진술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 부대장인 육군 50사단장과 현장 부대장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구명조끼나 로프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그 당사자, 책임자는 50사단장입니까? 해병 1사단장입니까? 그 해병대 사령관이 답변 드렸듯이 해병대 1사단장이 맞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진술에 대해 해당 대대장 측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미 사단장의 지위는 잊었고 한 인간으로서 살려달란 절규로 들려 매우 심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관련 의혹들을 폭로했던 이 차장검사의 처남댁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신은 모든 자료를 내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사로 사건을 덮을 수도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제대로 파헤쳐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가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가족이자 검찰 간부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강 씨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라는 것이 원래 사건을 밝히는 것인데 반대로 사건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셔서. 처남댁 강 씨는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심해부의 비위 의혹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장 검사는 딸을 원하는 초등학교에 보내려고 위장 전입시켰다고 바로 시인했습니다. 또 이 차장 검사가 골프장 대표인 처남을 통해 동료 검사들의 라운딩을 예약해주고 골프장 직원과 처가 가사 도우미의 범죄 이력을 조회해줬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2020년 말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리조트 식당 가족 모임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강 씨는 이후 MBC PD수첩 등을 통해 남편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알렸지만 수사가 흐지부지 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집에 출동한 경찰이 간이 검사도 하지 않았고 석 달 뒤 남편이 머리카락을 탈색한 뒤에야 모발을 제출받았다는 겁니다. 머리가 이 색깔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눈썹도 없었어요, 이때는. 남편은 이혼 소송 중인 강 씨가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고 고소한 상태입니다.
강 씨는 검찰에 모든 자료를 내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나온 폭로였지만 실제 골프장 직원 등 범죄 이력이 조회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검찰도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2차장 검사를 탄핵 소추해 곧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납품 업체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일삼은 CJ올리브영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신들의 매장에서만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하는 독점 행사를 강요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가벼운 제재를 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화장품을 한 대 모아 파는 CJ올리브영. 많게는 50% 이상 할인하는 화장품들이 잘 보이는 매대에 몰려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매대를 파워팩이라고 합니다. 올리브영은 납품업체들에게 여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경쟁사 판촉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납품업체에게는 매출 관련 정보를 준다면서 매입 대금의 최고 3%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1,700억 원을 챙겼고, 할인 행사를 이유로 납품가를 내려받아 놓고는 행사가 끝난 뒤에도 인하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8억 9,600만 원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만큼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을 거란 업계의 예상보다는 한참 적은 액수입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온라인 사업자와 경쟁하는 만큼 헬스앤뷰티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보기는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시장에서 올리브영의 점유율은 70%로 독점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다른 경쟁사들은 사업을 접거나 규모를 줄여야 했습니다. 저희가 위법 결정을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올리브영 입장에서 해당 정책을 이걸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중단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CJ올리브영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이웃 간의 싸움이 돼서 목숨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여러 차례 대책이 나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정부가 조만간 더 강력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동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한 아파트의 아래층 주민이 위층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위층에 살던 4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 층간 소음이 발단이었습니다. 여기가 평소시가 들려서 맨날 문 막 그냥 벽을 뜯어서 그래요. 문 소리만 조금만 나서 원래 무서웠어요. 시끄럽다고 맨날 뜯어 올라가고. 경실련 집계 결과 이렇게 층간 소음 때문에 발생한 살인과 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 10배 늘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아파트를 중고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습니다. 층간소음 측정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치에 미달해도 손해배상과 보안 시공 등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지금 사후 확인제를 시행을 하고 유흥자로 이 방음 매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국토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층간소음 차단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아예 준공 승인 등을 내주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공 승인이 나오지 않으면 건설사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기 때문에 층간소음 기준을 더 철저하게 지킬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발표 시기는 원희룡 장관의 퇴임 전인 이달 중이 유력합니다. 제가 후임자에게 임무를 다 넘겨주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들과 노력했던 것에 대한 큰 매듭을 하나 짓자. 시민단체들은 층간소음을 조사할 때 지금의 샘플 방식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더 강력한 대책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가 나왔는데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기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빅5라고 불리는 서울의 주요 대형 병원에서도 소아과 그리고 산부인과의 정원이 대부분 미달이었고 그중에 한 곳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이곳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에겐 전공이 없는 회진이 일상입니다. 아예 없으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저도 뭐 저희 애들 아픈데 실제 애를 못 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나마 있는 전공의들마저 내년 전문의 시험 준비로 현장을 떠납니다. 전공의 충원이 시급하지만 이번 전공의 모집에서도 정원 3명 중 지원자는 1명뿐이었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 종합병원들에서도 전공의들의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세브란스병원의 내년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전공의 지원률은 0%. 정원 10명을 뽑는데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겁니다.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병원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지원자는 정원의 70%에 그쳤습니다. 필수 의료 전공의 부족 현상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률은 25%. 산부인과도 7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같은 의사들의 필수 의료 기피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인력 충원을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계는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기소가 되거나 소송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환자들의 불만 이런 것들에 한번 이제 휘말리게 되면 이제 이것들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협회는 오는 17일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 결의를 다지는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라는 원칙을 밝힌 올해 수능의 채점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평가마저 나오면서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올해 수능 국어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은 150점. 지난해보다 무려 16점 올랐는데 표준 점수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5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수학 표준 점수 최고점은 지난해보다 3점 오른 148점. 9월 모의평가에서 2,500명이었던 만점자는 6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영어 영역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는데 이번 수능 1등급은 상위 4.71%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수학 1등급이 5.26%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대평가인 올해 영어가 지난해 수학보다도 더 어려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점자는 전국에서 단 한 명. 정부는 킬러 문항 없이 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은 킬러 문항이 배제됐다는 것만으로도 공교육에 관련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고 보고요. 하지만 역대급 불수능으로 꼽히면서 적정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은 킬러 문항 배제가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찍는 것보다 정답률이 낮은 거거든요. 도대체 뭘 가지고 킬러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되면 이제 교육부보다 학원을 믿지 않을까. 당초 정부가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을 밝힌 건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학생들이 또다시 학원으로 몰리지 않겠냐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 사교육이 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학원을 보내야 되겠구나. 시험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는 사교육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 개인적인 판단의 영역이라면서 EBS 연계 등으로 사교육 유혹을 끊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예정했던 활동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했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은 50% 성공이라고 자평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던 당내 주류 의원들의 희생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42일 만에 조기 퇴장했습니다. 예정보다 보름 넘게 빠른 해산입니다. 최대 관건이었던
중진 희생안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이 내부에선 실패했다,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충분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 같아 또 죄송하고 슬픈 마음입니다. 혁신의 1호 안건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 취소 등 통합 행보엔 당이 화답했습니다. 청년 비례대표 배치, 특히 주류 의원들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요구한 희생안이 핵심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희생 요구엔 강한 반발이 돌아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편의 개그 콘서트를 보여주고 떠났다고 평가했고 하태경 의원은 김기현 지도부의 혁신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것만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굳이 비유를 써서 혁신회를 위로했습니다. 지금 뿌여진 씨앗들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지만 적정한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이 돼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거예요. 인 위원장과 만난 안철수 의원은 당 지도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혁신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치료법을 각각 제안했지만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고 봅니다. 혁신위는 오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 최종 혁신안을 보고하고 공식 해체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렇게 조기 종료된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회는 앞서 조기 종료로 끝난 민주당 김은견 혁신위와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혁신위 모두 당의 위기 속에 혁신 전권을 위임받는다는 약속으로 시작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제기 없이 내부 설화로 동력까지 상실했다는 건데요. 박윤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으로 떨어진 도덕성 위기. 17%포인트 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혁신위 출범의 배경이었습니다.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합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지만 양당의 가장 대표적인 혁신안은 당내에서부터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김은경 혁신위 혁신안은 1차 거부된 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조건이 붙여져 25일 만에 수용됐습니다. 이뇨한 혁신안에 대한 의미 있는 응답은 없었고 지도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뿐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혁신위는 당 쇄신을 위한 본질적 문제 제기는 피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는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 분석과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뇨한 혁신위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종속적 당정관계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혁신위 중반 잇따라 터져나온 말실수들은 자체 동력까지 갉아먹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 표결을 하느냐는 발언으로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것은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고 모두 사과했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양당 혁신위 모두 전권을 주겠다는 지도부의 약속하에 출범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거창한 포부를 밝혔지만 혁신위는 모두 용두삼이란 평가와 함께 조기 종료됐습니다. 당의 위기에 대한 거센 책임론이 일었을 때 혁신위를 출범시켜 위기를 타파하겠다고 했던 지도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입지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원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기존 60대 1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이 안건을 두고 회의장 안팎에서 치열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의 권한 차이를 줄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 역시 당원 권한 강화는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제안한 내용이라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에선 당원권 강화가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친이재명계 강성 당원들의 입지 강화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의 저의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 총선에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골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은 이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됐습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 1호 제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한 추궁도 나왔습니다. 1호가 뭐였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였습니까? 우리 이재명 당대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민주당은 67.5%의 찬성으로 당원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총선을 불과 네 달여 앞둔 상황에서 이번 당원 개정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의 갈등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기후변화로 최근엔 해마다 홍수 아니면 가뭄이라는 극단적인 피해를 겪는 곳이 적지 않은데요. 이를 막겠다며 정부가 전국에 댐 1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댐을 만들면 물을 가둘 수 있지만 그만큼 물에 잠기는 곳이 생길 수밖에 없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산자락을 끼고 작은 마을이 많은 경기도 연천군. 예전부터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침수되거나 거꾸로 가뭄으로 인한 염해 현상까지 피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비가 오면은 아주 그냥 무섭게 와. 도로까지 막 올라올 때도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연천군은 하천 상류의 높이 65m, 저수량 4,300만 톤 규모의 댐 건설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곳처럼 댐 건설을 신청한 지자체는 20곳. 환경부는 이 가운데 10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새로 댐을 짓거나 개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 일대 대규모 침수 사태, 올해 오송 참사로 이어진 극단적인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 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해 지류지천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지역에는 환경부 주도로 적정 규모의 댐을 신설하고 적지가 있다면 대형 댐도 추진하는 등. 피해를 겪은 지역 주민들은 과거와 달리 찬성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기후적인 문제를 우리가 대비한다면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댐 건설 효과를 두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수해 방지를 위해 댐을 지으려면 적어도 저수량 3억 톤 이상 대규모 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올라와 있는 리스트들은 다 큰 댐이 하나도 없어요. 3천만 톤 정도 규모로는 홍수 대응은 거의 불가능하고. 댐이 들어서면 숨을 피해도 불가피합니다. 댐 예정부지 인근 하천에 와 있는데요. 댐이 놓이면 물이 흐르는 반대편에 있는 저 마을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약 2제곱킬로미터 안에 사는 60세대가 집을 옮겨야 합니다.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단체들은 댐 외에 대안부터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꾸 신규 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 올수록 저수지가 많지 않습니까?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 신규 댐 건설을 전면 중지한 지 5년 만에 다시 정부 주도로 댐을 짓겠다는 방침이어서 과거 4대강 사업 같은 논란과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구나연 기자입니다. 내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춰 추모공원이 들어서기로 한 경기도 안산의 화랑 유원지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기피와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이렇게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공터로 남아있는데요. 또 일어나선 안 될 참사. 이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이 홀대받는 건 이곳만이 아닙니다. 애물단지 취급받는 추모공간들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6월 1,4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당시 24살 여동생을 잃은 정군자 씨와 희생자 위령탑을 찾았습니다. 위령탑은 사고 현장이 아니라 차로 20분 거리 양재 시민의 숲에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참사 위령탑은 이렇게 양재 시민의 숲 가장 안쪽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약 6km 떨어진 곳입니다. 통 관리가 안 돼 가끔 들르는 유족들이 시든 꽃과 낙엽을 정리합니다. 버려야 되겠다 이거. 유족들은 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 추모공원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비싼 땅값과 주민 반대에 막혔습니다. 아파트가 그렇게 빼곡히 들었은 데도 없을 거예요. 이제 저희들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거기다가 하나 하다못해 뭐 조그마한 비례도 하나 갖다가 우리가 설치하거나 해달랄까 봐. 1994년 4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참사. 위령비가 세워졌는데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강변북로 한복판에 위치한 성수대교 참사 위령비 주차장인데요. 여기까지는 도보로 올 수 없습니다. 건너편이 위령비인데 이렇게 보행금지 표지판까지 붙어 있습니다. 차를 막아세우고 길을 건너자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위령비. 주변에 낙엽이 나뒹굴고 언제 피웠는지 모를 향이 먼지처럼 쌓여 있습니다. 해외는 다릅니다. 미국 뉴욕 중심에 거대하게 자리한 9.11 테러 추모공원과 박물관. 미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지만 참사 현장은 이제 시민과 관광객들도 일상적으로 찾는 기억과 추모의 공간이 됐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추모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남은 가족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는 힐링을 위한 장소로 제공을 하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내년 완공 예정이었던 생명안전공원도 그런 곳이 되기를 유족들은 바랐습니다. 적극성 좋고 아이들이 살았던 동네가 보이는 이곳에 많은 시민들이 좀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공원은 첫 삽도 못 떴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그 사이 오른 물가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적정성 자체를 다시 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건 겁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조성도 지지부진합니다. 일주기를 맞아 임시로 추모 장소가 마련됐을 뿐 참사 특별법 처리가 국회에서 멈춰서면서 추모 공간 논의도 함께 멈췄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식으면서 추모 대신 기피와 냉대만 남는 건 아닌지 유족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구나연입니다.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의 비극을 오늘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현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몇 년 전 인권투쟁의 현장마다 기억의 동판을 설치했는데요. 상당수가 영문도 모른 채 사라져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시장 노동자였던 22살 청년 전태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을 택한 지 어느덧 53년이 흘렀습니다. 청계천엔 열사의 동상이 서 있고 그 옆엔 작은 동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평화시장 앞 인도에 있었다가 사라진 걸 되찾아 아예 동상 옆에 붙여둔 겁니다. 70년대 노동운동의 기점을 마련하신 분이잖아요. 약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분신한 것을 기르고 좋아왔습니다. 이곳 외에도 서울시는 민주화운동, 언론자유운동 등 근현대사 속 인권 현장에 동판을 설치했습니다. 이른바 인권 서울 기억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설치한 동판은 모두 61개. 하지만 지난해 동판이 사라졌다는 민원을 받아 점검한 결과 이 중 8개가 사라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2개는 다시 세웠지만 6개는 여전히 사라진 그대로입니다. 고 장준하 선생이 군사 독재를 비판한 시사월간지 사상계 예터를 거부했습니다. 사상계를 발행하던 예터 앞에 설치됐던 동판도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인권탄압기관이었던 옛 중앙정보부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판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공사 중 기념동판인 걸 모르고 작업자가 처리했거나 도난당했을 걸로 추정할 뿐입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인권기억사업 동판복원공사를 다시 추진하겠다며 해당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12.12 군사 반란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관객 수 500만 명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 초등학교에서 이 영화를 단체 관람하려다 돌연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배포한 알림장입니다.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과정으로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감수성을 높이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이 영화는 현재 500만 관객을 넘어서며 흥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의 단체 관람은 이틀 만에 돌연 취소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동시 안전 문제와 함께 영화 관람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염려스러운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행사 취소했습니다. 어저께 밝고요. 그날 한 극우 유튜버의 게시판에는 승리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판엔 더러운 교육을 막자는 선동에 역사 왜곡 영화라는 원색적 비난도 실렸습니다. 반란 세력에 대항해 군인들이 직접 출동했다는 세부적인 묘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는 영화사 측에서 일부 극적인 장면을 가미했다고 일찌감치 밝혔던 부분입니다. 재밌게 보면 이제 그 일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그때 정말 79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영화계에선 오히려 영화적 상상력을 트집잡아 12.12 군사반란을 일부 정치 세력의 역사인식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12.12가 명백한 군사반란이자 내란이었으며 전두환은 그 수괴였다는 점이 사법적 역사적으로 인정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영화사 측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굳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공연장에 모인 팬들의 진동이 지진에 버금갈 정도라고 하는데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정치나 경제 분야가 아닌 연예인 본업을 이유로는 사상 처음으로 테일러 스위프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런지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순회 공연 디 에라스 투어. 시애틀 공연장에서 7만 명의 팬들이 만들어낸 진동은 규모 2.3의 지진에 육박했습니다. These dance and jump so much that they cause a literal earthquake in Seattle. All right. 미국 내 도시 곳곳이 스위프트의 공연이 열리는 동안 그녀의 이름을 따 도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버드대학교가 내년 테일러 스위프트와 그녀의 세계라는 수업을 만드는 등 스위프트 관련 강의를 개설하는 대학은 미국 내 최소 10곳에 달합니다. 공연이 열리는 곳마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지역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When the Taylor tour went on sale, it broke the internet and it broke Ticketmaster's system. There are very few artists in the world who face virtually infinite demand for seats to their concerts at almost any price.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올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테일러 스위프트를 선정했습니다. 1927년 타임이 올해의 인물 선정을 시작한 이후 연예인이 자신의 본업으로 또 단독으로 선정된 건 테일러 스위프트가 처음입니다. 타임지는 수년간 올해의 인물은 보통 전통적인 권력을 가진 남성이었지만 올해의 인물은 이전과 전혀 다르다면서 스위프트는 올해 예술과 상업 측면에서 핵융합과 같은 힘을 분출했고 오늘날 지구상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사람은 없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후보로는 샘 올트먼 오픈 AI 경영자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74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 확장 공사를 벌인 전주의 한 국도에서 마무리를 앞두고 갑자기 재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시공사가 설계도와 다르게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인데요. 관리감독기관은 개통을 코앞에 둔 최근까지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자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도 1호선 전주 쑥고개로입니다. 이틀 뒤 부분 개통할 예정이었는데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닌 뻘건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잘못 매설된 배수관 위치를 바로잡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감독 결과 시공사는 설계도면과 다른 곳에 배수관을 매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공사 측이 재시공에 나섰지만 공사 기간은 한 달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시공을 했는데 좀 나와서 다시 도로 확보해서 다시 시공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또 발견됐습니다. 길이 80m의 도로는 설계도면과 달리 폭이 1m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언덕 위에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 구간에서는 측량이 잘못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측량 기사가 좀 판단을 잘못했죠. 그러니까 아스팔트 깔고 발견되면 그게 더 가투절이야. 네, 당연하고 생각이야. 혈세 74억 원이 투입된 공사인데 관리감독기관은 이런 사실을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보가 들어온 뒤 현장 조사를 벌여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시공사에서 네. 절차를 안 지키고 그냥 해버린 거죠. 해당 사업소 측은 추가 사업비는 시공사에서 부담한다면서 내년 12월 개통도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두 달을 넘겼습니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상황이 재앙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휴전을 촉구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거주하는 동예루살렘 지역에 새로운 정착촌의 건설을 승인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가자지구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 진입 영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특수부대인 98사단이 칸 유니스를 포위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지도자인 시누아르를 곧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지구 상황이 빠르게 재앙으로 악화하고 있다면서 공공질서가 곧 완전히 무너져 이 지역에 더 적은 원조가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정착촌 건설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1,700여 채의 새 주택 건설을 승인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예루살렘에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등을 점령한 뒤 이곳에 정착촌을 건설해 유대인들을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요르단강 서안에는 45만여 명, 동예루살렘에는 약 22만 명의 유대인 정착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 유대인 정착민과 팔레스타인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잦아지면서 정착촌 확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업무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기 일쑤라서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새롭게 도입해서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퇴직한 경찰관이나 퇴직 교원 등 2,7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인데 정혜인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4년째 학교폭력 업무를 맡고 있는 이모 교사. 학생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늘 애를 먹습니다. 뭐 목격자인 수도 없어요. 걔네 둘이서만 있는 데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CCTV 열람 등 수사 권한이 없다 보니 진술에 의존해 조사를 마치기 마련. 어김없이 항의가 들어옵니다. 신고 시점부터 해가지고 학부모가 이미 격앙돼 있으니까 저희도 막 그냥 계속 연락받고 막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스인 거죠. 악성 민원이 잦은 탓에 학폭 업무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깊이 1순위가 됐습니다. 교사가 갑자기 아동학대 신고를 잘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앞으로 정부는 학교폭력 조사를 교사가 아닌 외부 조사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부터 처리까지 개입하여 재판관처럼 학교폭력을 처리하고 있어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퇴직 경찰관 또는 퇴직 교사 가운데 학폭 생활지도 분야에서 수사, 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 조사관으로 채용됩니다. 지난해 6만 2천 건의 학폭 사건이 발생한 걸 감안해 각 교육지원청에 15명가량씩 모두 2,700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학교 전담 경찰관도 1,022명에서 10% 늘리기로 했습니다.
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조사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소한 선생님들보다는 훨씬 조사나 수사의 어떤 그 기법이나 테크닉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 전문성이 있으셔야. 정부는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13년 동안 일을 하다가 폐암 진단을 받았던 조리사 고 이혜경 씨가 며칠 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료들은 업무 환경 개선과 추모 공간 설치를 요구하면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조리가 한창인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의 급식실. 500인분의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면서 생긴 연기가 주방을 가득 메웁니다. 고 이혜경 씨가 발병 전까지 2년 넘게 일했던 바로 그 급식실입니다. 그러다 찾아온 폐암 4기 판정. 진단을 받은 지 약 2년이 지난 지난해 겨우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지만 지난 4일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환기가 안 된다 이러는 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해도 막 안개 낀 곳에서 일한다라고 얘기해도 절대 고쳐주지 않아요. 지난해 실시된 전국 급식 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4만 명 넘는 검진자 가운데 폐암 의심 진단은 모두 379명으로 전체의 0.85%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조리사들도 52명에 달합니다. 수능 있는데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빨아들고 그런 건 없었어요. 연기는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급식실에. 이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지난 2018년 이후 경기도에서 폐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고 숨진 급식실 노동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씨 동료들은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아야 한다며 항의의 뜻을 담아 경기도교육청 정문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주 안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함께 추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하지만 설치 장소를 놓고 교육청과 노동자들이 마찰을 빚으면서 노조 관계자가 경찰에 연행됐고 노동자들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소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비상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서 전북 익산에 있는 농가에서도 AI 항원이 검출됐는데요. 정부는 전국에 있는 닭 사육 농장에 대해서 24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방제 차량이 다리 위에서 영산강 주위 논밭 위로 소독약품을 뿌립니다.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무안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영암, 함평 등 주변 지역도 AI 고위험 지역이 된 겁니다. 무안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16,000여 마리가 살처분됐지만 반경 10km 내 농장 47곳에서 256만 마리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하천을 주변으로 해서 철새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 분비물을 이렇게 또 많이 배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이제 AI가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니까. 지난 4일 고흥 오리 농장에서 올겨울 첫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이틀 만에 확진 사례가 나온 데 이어 전북 익산의 닭 사육 농장에서도 확진이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어젯밤 11시를 기점으로 24시간 동안 전국 닭 사육 농장에 이동 일시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방역에 취약한 전국 오리 농장 430여 곳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차량이라든가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쓰죠. 축사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신발부터 시작하고 의복 그런 게 다 분리해서 입어해요.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660여만 마리. 전남도는 올겨울 철새 157만 마리가 우리나라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철새 도래지와 하천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를 매일 두 번 이상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감사원이 1년 반 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감사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정부의 초동 대처 부실과 축소 은폐 시도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야당은 하명 감사가 완성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서해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 씨. 당시 청와대와 안보 관련 부처 등의 대응을 놓고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이었습니다. 연합뉴스 채널을 틀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해경청장이 그게 월북이 아닙니다는 취지로 번복 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직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년 반 만에 발표한 최종 결과에서 감사원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이 표류 상황을 인지하고도 신변 보호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계기관들이 사건을 숨기려 군 시스템상 기록을 삭제하고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이라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례적인 중간 발표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지만 최종 보고서는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증거의 취사선택, 조직적 은폐 시도, 월북 근거 조작 등 정권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야당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가 시작되는 등 시작부터 논란이었던 만큼 이미 답이 정해져 있던 하명 감사라 비판했습니다. 어떻게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가 있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감사원이 있을 뿐입니다.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공무원 20명 가운데 검찰은 서훈 전 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등 5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 2,727만 원, 작년에 비해서 3.7%, 약 2천만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 자산이 감소한 건 201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인데요. 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소득 분배 지표인 지니 계수는 0.324로 소폭 개선이 됐지만 중위소득 이하 계층의 상대적인 빈곤율은 작년보다 나빠졌습니다.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두 초임 교사의 죽음을 단독으로 보도한 MBC 차주혁 기자가 올해 한국 기독 언론대상 사회정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교사들의 죽음과 교권 침해 문제를 사회 이슈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프로농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림을 바로 노리는 대신 백보드를 먼저 맞히는 이른바 뱅크슛 자유투. 한국 농구만의 이런 독특한 방식이 최근에 해외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효과가 진짜 있는 걸까요? 손장훈 기자입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 자유투 성공률 순입니다. 91.4%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최성원부터 89.2%의 이재도, 85.7%의 전성현까지 상위 5명 가운데 3명이 백보드를 먼저 맞히는 자유투를 구사합니다. 미국은 물론 해외 리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독특한 방식. 최근 해외 농구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져 화제를 모은 데 이어 뉴욕타임즈에선 아예 우리 선수를 직접 만나 이른바 K자유투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I was kind of shocked because it's not normal to us for us basketball players to shoot off the glass. So if it's going in, it's worked for us. 그 해외에서 이렇게 좀 이슈가 될 줄 몰랐습니다. 뱅크슛은 이제 거기만 맞추면 들어간다는 생각에 그렇게 쏘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냥 심리적인 요소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과연 진짜 효과는 있는 걸까? 과거 한 미국 대학 연구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백보드가 공의 탄성을 줄이고 궤적을 통제해 성공률이 20%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림으로 바로 쏘는 것보다 슈팅 거리가 먼데다 몸에 힘이 들어가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현준 형이 백보드 쏘는 거 보고 그래서 이제 쏘기 시작했죠. 생각하기도 많아요. 이 힘 조절해야 되고 스핀량 조절해야 되고 시작하는 선수들한테는 권장하지 않고 말리겠어요. 자유투를 넘어 이젠 일부러 백보드를 맞추는 석점슛까지 시도하는 선수가 나올 정도로 유독 특별한 한국 농구의 백보드 활용법. 해외 농구 팬들의 관심이 더해지면서 새 이야기거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볼판 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또 투구 시간이 제한되는 등 프로야구엔 내년부터 큰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에 미리 적응하기 위해 단체 훈련에 나선 KBO 리그 심판들을 박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마운드와 타석, 포수 자리에 선수 대신 심판들이 자리했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자동 볼판 정 시스템, 이른바 ABS에 적응하기 위해 심판진 50여 명이 동계 훈련에 나선 겁니다. 선수별 타격 자세에 맞춰 스트라이크 존이 설정되고 다음 타자는 기아의 김도형 한테 맞춘 스트라이크 존입니다. 스트라이크 볼 여부가 실시간으로 주심에게 전달됩니다. 모든 투구를 자동 판정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인 만큼 취재진의 관심도 컸는데 심판진은 퓨처스 리그에서 4시즌 동안 점검했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테스트를 거쳤다며 신뢰감을 드러냈습니다. 바운드 되는 공도 스트라이크가 울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타자가 서 있을 때 본인의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해서 떨어져서 바운드가 되는 공이 이제 울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랑 기계랑요. 한 9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시작한 투구 제한 시간 피치 클락도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평균 시간이 3시간 16분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좁혀져서 20분 정도 줄여진다고 치면 선수고 심판이고 야구인들이고 뭐 팬들을 위해서도 이건 필요하다. 판정 시비를 줄이고 경기 시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내년 KBO 리그를 보는 재미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정희입니다. 농구 유로리그에서 나온 환상적인 팔로업 덩크 보시죠. 유연하면서도 힘이 정말 대단하죠.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 길을 잃은 겨울 날씨입니다. 이 출근길에 찬바람도 잠시 내일과 모레는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한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도에 보이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전국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일제히 15도를 웃돌겠습니다. 이 따뜻한 공기를 머금은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경우 16도로 55년 만에 최고 기온이 예상되고 경주 21도, 제주 23도로 예년 수준은 5도에서 10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 바람도 강해서 내일 오전부터는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수도권과 충청도에서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 동해안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7도, 부산 11도, 여수 10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16도, 광주 등 남부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에는 호우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